자, 지난 시간에 제가 체하는 원인의 70%가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내시경에 이상이 없는 위나 십이장의 기능성 불편감, 요거를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정의를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자, 오늘은 이 기능 소화불량이 왜 생기는가? 자, 왜 기능이 떨어져 있는가? 체하는 사람은 왜 체하고 안 체하는 사람은 왜안 체하는가? 그 차이가 뭔지, 현대의학이 기능 소화불량의 원인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지금까지 연구된 것들 가장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학문적인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의 정말 체하는 그 원인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운동안내과의 스탁디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체하는 사람, 즉 소화불량인 사람의 70%가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말은 30%는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궤양이나 위암이나 영유성식도염이나 아주 드물게는 췌장암, 담도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검사들을 했는데 그 70%에 해당하는 원인이 없는 정말로 위 기능 자체가 떨어져서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을 가정하고 설명드린다는 점꼭 먼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가정하에 이 기능성 소화불량이 왜 생기는가? 현대의학이 지금까지 밝혀낸 그 원인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능성 소화불량의 원인은 이런 10가지의 세부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거를 생물학적으로 이런 3가지, 심리적으로 이런 2가지, 생리적으로 이런 3가지, 환경적으로 이런 2가지,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요 중에서 오늘 대부분 다 설명드리겠지만, 특히 요 위적응 위배출, 즉 위의 움직임에 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원인 중에 요 불안, 우울, 요두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요런 10가지 중에 하나도 100% 원인인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소화가 안 되는 유전적 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게 유산이 많이 나와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닌데도 소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인들을 다 합치면 소화가 안 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이 원인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몇 개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러한 원인들이 기능 소화불량을 만드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딱 이게 원인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혈압이 짠 음식 많이 먹어도 생기고, 운동 안 해도 생기고, 살이 많이 쪄도 생기고, 나이 들어 생기는데, 어느 하나가 100%인 게 없어요. 그것처럼, 이 기능성 소화불량도 위산이 많아 생기고, 위기능이 떨어져 생기고, 십이지장에 오산구가 많아 생기고, 헬리오박터가 있어 생기는데, 어느 하나 100%인 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위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산이 어떤 방식으로 정확하게 소화불량을 일으키는지 100% 이해되고 있진 않지만, 위 안에 직접 위산을 넣었을 때하고, 맹물을 넣었을 때를 비교해 보면 맹물에 비해서 위산이 위 묵직함이나 복부 팽만이나 구역 메스꺼움이나 트림 같은 게 맹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유발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위산은 소화불량의 증상을 유발하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또한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에서 위산 억제제를 주니까 증상이 상당히 호전이 된게 매우 많은 논문에서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위산은 원인적으로도 인과관계가 설명이 되고 치료적으로도 인과관계가 설명이 돼요. 그래서 위산은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거의 확실한 원인이 맞습니다. 두 번째, 헬리코박터 균이 있어요. 헬리코박터는 이렇게 위 안에 서식을 하는 균입니다. 한국 현대 성인의 3분의 2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헬리코박터 균이 위에 살면 만성염을 일으켜서 이런 호르몬을 분비해서 위산을 많이 증가시킬 수도 있고, 또 십이지장을 산성화시키는 과민성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 적응이나 위 배출의 문제를 일으키는 운동성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적으로도 이렇게 인과관계가 성립하고요. 또한 치료적으로도 헬리코박터 치료를 해보니까 소화불량이 상당히 호전됐다는 굉장히 많은 논문의 메타 분석에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헬리코박터 역시 원인과 치료적으로 인과관계가 모두 설명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위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위 운동에서 처음에 음식이 들어오면 입에서 씹어서 조금은 분해됐지만 이렇게 큰 알갱이들로 들어오죠. 이렇게 덩어리가 들어오면 위 저부, 위 천장 쪽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여기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해서 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위가 이렇게 1번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씩 잘게 쪼개져서 이렇게 작은 형태로 점점 분해가 되고, 매우 작은 형태로 분해돼서 여기 이제 위 출구를 빠져나갑니다. 이 출구를 유문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위 배출이 되는 시간이 또 느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저항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요런 과정으로 음식이 위에서 잘게 부서져서 십이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요런 과정에서 각각의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즉 말해서 요 위저부가 안 늘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를 위저응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위에서 음식이 십이장으로 빠져나가는 게 느린 사람이 있어요. 요게 이제 위 배출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 배출부터 보면, 우리가 방사선이 나오는 방사선 동위원소 김밥을 먹고 시간별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렇게 음식 절반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75분에서 150분이 정상입니다. 근데 위 마비 환자분들은 한 3시간 이상 돼도 절반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너무 빠르게 배출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너무 빨라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논문들을 보면 이렇게 위 배출이 안 돼서 기능성 소화불량이 생기는 사람이 30, 40%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라 할지라도 60, 70%는 위 배출에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논문을 종합해 봤을 때위 배출 장애로 인한 기능성 소화불량이 30, 40% 정도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위 저부 이완 장애, 위 천정이 늘어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핵이학 검사를 해보면 정상인은 음식이 들어오면 위가 이렇게 위로 늘어나야 되는데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들은 이렇게 위가 안 늘어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음식이 딱 들어가는 순간 위가 200cc에서 500cc까지 한 300cc 가까이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들은 이렇게 한 100에서 150cc밖에 안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 저부 이완 장애 잘안 늘어나서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다른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증상 중에 특별히 살 빠지고 조기 만복감 요두 가지 증상이 위가 안 늘어나는 사람에서 특히 많이 생기는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히 살이 잘안 찐다든지 조금만 먹어도 빨리 배가 부르다든지 이런 증상이 주로 생기는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들은 내가 위 저부가 잘안 늘어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거의 합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위팽창 과민 반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위가 조금만 늘어나도 아프다는 거예요. 통증을 주로 느끼는 사람들이 위팽창 과민 반응이 있는 거예요. 자, 정상인들은 위 압력을 6, 7 정도 올려야지 그때부터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이 위팽창 과민 반응을 가지고 있는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들은 처음부터 위 불편감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한7 정도 되면 무려 38%가 증상을 호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또한 팽창 말고 통각, 즉 캡사이신 캡슐을 먹었을 때도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가 아닌 사람들은 캡사이신 캡슐 하나 먹었을 때50% 정도 통증을 느끼고 두개 먹었을 때한80% 정도 통증을 느끼는 데 반해서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들은 한개 먹으면 벌써 80% 가까이 통증을 느끼고 두개 먹으면 90% 가까이 통증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 소화가 안 되거나 소화 관련해서 아픈 사람들은 이렇게 위가 조금만 늘어나도 예민해서 아플 가능성이 많고 조금만 매운 걸 먹어도 위가 아플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지방이나 위산에 대한 십이지장의 과민 반응, 요게 굉장히 기능소화불량 환자의 기전에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 자체도 기름진 거나 위산에 불편감을 느낄 수 있지만 요 십이지장이 특히 위산과 고지방식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기능소화불량일 가능성이 많다. 그게 대두가 되고 있고 특히 위산보다는 지방에 대한 십이지장의 과민성, 과민 반응,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즘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기름진 것만 먹으면 체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음식 네 가지만 먹으면 100% 체합니다. 음식 사진만 봐도 체할 것 같네요. 그래서 실제로 일반식, 고탄수화물식이, 고지방식이 이렇게 세 가지 먹었을 때 여기서 흰 색깔이 일반 환자고 까만 색깔이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예요. 그래서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가 고지방식을 먹었을 때 특별히 구역감이나 위통증 이런 게 다른 두 식단에 비해서 그리고 일반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십이지장이 지방에 대해서 과민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십이지장 안에 백혈구 종류 중에서 호산구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환자에 비해서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가 호산구가 십이지장이 훨씬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호산구가 아마도 십이지장의 점막 투과성을 늘리지 않을까 뭐 그런 이론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 기능에 관련된 것들을 전부 모아서 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위 저부가 안 늘어난다든지 위 팽창할 때 민감하게 통증을 느낀다든지 위 배출이 안 된다든지 위에 관해서 이런 세 가지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십이지장 관련해서 십이지장 위산 노출이 많아진다든지 위산에 대해 십이지장이 과민하게 반응한다든지 지방에 대해 콜레시스토킨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이상 반응을 일으킨다든지 십이지장의 호산구 같은 면역 활성이 돼 있다든지 이런 위 십이지장의 여러 가지 기전들이 위 기능에 관련된 기전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환장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위와 십이지장의 기능, 요 기능과 앞에 말했던 위산과 헬리오박터까지 합쳐서 그림 한 장으로 또 그려보면 이렇게 한 그림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위가 과민하다든지 위 적응이 잘안 된다든지 위에 헬리오박터 균이 산다든지 위 배출이 잘안 된다든지 십이지장이 위산이나 지방에 과민하게 반응한다든지 십이지장에 호산구가 많다든지 자, 요 그림 한 장이 우리가 왜 소화가 안 되는가? 왜 체하는가를 나타내는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 되겠고 자, 요 그림에서 하나가 빠졌죠. 자,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 바로 머리, 뇌,
불안과 우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그림에서 뇌만 넣으면 왜 체하는가, 기능성 소화불량이 왜 생기는가의 원인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리적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마다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가를 조사했더니 건강한 사람은 24%밖에 안 받는데 기능 소화불량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가지고 있는 사람은 37%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름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 대장 증상이 신경하고도 관련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위의 신경성인 기능성 소화불량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 요인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화가 안 되는 거는 굉장히 신경과 관련이 많은 게 논문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스트레스에 취약한가,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쉽게 느끼는가도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들이,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느낍니다. 또 다른 논문을 보면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가 일반인에 비해서 불안도가 무려 2.56배가 높았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정신과에서 보는 질환이 정신증하고 신경증이 있는데, 정신증이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이고 신경증이 공황장애 우울증 같은 거예요. 이 신경증의 양대 산맥이 불안과 우울입니다. 그런데 요 논문에서는 우울보다는 불안이 좀 더 연관이 많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논문에서는 우울감은 아니었고 불안도가 기능성 소화불량과 굉장히 관련이 많았다,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성비를 봤을 때 요 진한 게 남자고 연한 게 여자인데, 여자가 남자보다 불안 우울의 정도가 훨씬 높았고요. 그리고 불안하고 명치통증, 명치화끈거림을 연관관계를 봤을 때 남자는 연관성이 떨어졌는데 여자는 연관성이 의미있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명치통증 사이의 연관관계는 여성에서만 의미있는 연관관계가 있었다, 이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다 관찰 논문이잖아. 무슨 말이냐면 불안이 정말 높아서 소화가 안 되는 건지,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유독 불안 장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건지 이 관찰 논문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세워놓고 불안한 상황을 줘서 실제로 소화가 안 되는가를 관찰을 하면 이 불안이 정말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우리가 딱 지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논문에서 발표를 시켰습니다. 이게 벨기에 논문인데 영어로 된 발표를 학사 또는 석사 학위 논문이었고 30에서 45분 질문도 했어요. 이런 검사를 해보니까 대조군을 위해서 발표를 시켰던 사람들이 CRH라고 코르티코트로핀 방출 호르몬, 이런 호르몬에 의해서 비만세포가 활성화돼서 장투과성이 증가하는 그런 기전이 있는데, 이게 발표만 시켜도 이런 기전이 똑같이 재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가지 호르몬 검사와 장투과성이 늘어나는 게 실제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있으면 체하는 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지만, 이게 실험적으로 호르몬이나 장투과성에 영향이 있는 거를 실제로 밝혀낸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 소화불량 환자들은 위약, 가짜약, 예를 들어서 이거 소화제하고 소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밀가루를 줘도 그 약을 먹고 실제로 소화가 되는 거를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라고 해요. 이런 위약 효과가 일반인에 비해서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들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병 자체가 굉장히 심리와 연관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약뿐만이 아니고 음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리적인 요인이 높은 것을 실험적으로 또 증명한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저지방 요거트, 고지방 요거트 각각 두 개씩 네 개를 들고 와서 이런 식으로 각각 표기를 하고요. 요 음식을 각각 먹여가지고 포만감, 복부팽만, 메스꺼움을 측정을 했어요. 해보니 뭐 고지방으로 된 거는 저지방으로 적어놓든 고지방으로 적어놓든 증상이 다 유발되는데, 실제로 저지방 요거트인데 고지방이라고 적어놓고 먹여도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들은 포만감이나 복부팽만을 실제 고지방 요거트만큼 똑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효대사 해골물 효과죠. 그래서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들은 음식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음식에 대한 불안감 자체가 소화불량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정말 잘 압니다. 제가 기능 소화불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음식에 대한 인식의 원효대사 해골물 효과가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우유 먹으면 무조건 설사하고 체하거든요.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걸 먹으면 무조건 체하고 설사요. 그런데 제가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나서 유통기한을 딱 봤는데 유통기한이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지났다 이러면 그때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진짜 희한합니다. 그거를 보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보고 나서 그다음부터 100% 체하고 설사를 해요. 실제로 설사합니다. 가짜로 우리가 설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꾀병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뭔가 뇌와 장이 연결돼서 내가 의식적으로 이거를 생각만 해도 실제로 소화가 안 되고 설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게 음식을 먹었는데 그 안에 생우유가 포함됐다는 걸 듣는 순간부터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돼요.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성병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능성 운동성 질환들 있잖아요. 그게 식도로 오면 역류성 식도염이고 위십이장으로 오면 기능성 화물량이고 대장으로 오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이세 가지 병이 정말 잘안 낫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 병을 소화기 3대 병이라고 제 스스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병들을 병이라고 의사들은 절대 부르시면 안 돼요. 환자가 정말로 정신이 이상이 있어서 아픈 거라고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정말 깨병이 아닙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라 이거를 환자로 굉장히 심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부를 수 있어요. 환자는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 압니다. 그래서 이거 환자 입장에서 정말 병이야. 정말로 환자 입장에서 고통스럽고 신경과 관련된 뇌와 장기가 연결된 질환이지만 절대 이거는 깨병은 아니에요. 의사들이 그 소위 말하는 정신병은 아니에요. 그냥 뇌와 신경이 연결된 그 자체 회로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평소에 불안과 우울의 정도가 높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위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지. 절대 깨병도 아니고 절대 사이코시스, 정신질환도 아니에요.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잘안 낫는 병이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내가 이게 정말로 병이구나. 병이구나.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아, 정말로 이거는 뇌와 장이 연결돼서 내가 분명히 잘 먹고 소화도 잘 시켰는데 유통기한 지난 것만 보고 그냥 갑자기 소화가 안 되는 정말 병이 맞구나. 환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의사들은 그런 시선으로 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의학적으로 뇌장축이라고 합니다. 브레인 거트 액시스, 브레인 인테스틴 액시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이런 기전으로 뇌와 장들이 굉장히 많은 신경과 굉장히 많은 호르몬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우리 전통적인 속담에서 알 수가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 속담이 뇌장축에 의해서 의학적으로 말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촌이 땅을 사면 기능성 소화불량에 의해서 배가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떤 시험 같은 걸볼때 배에 힘꽉 주고 들어가라. 너는 참 배심이 두둑하구나.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배와 멘탈은 굉장히 연관이 많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시어머니나 직장 상사랑 밥을 먹으면 먹을 때마다 체한다든지 그런 거를 우리는 뭐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장기 중에 신경이 가장 많이 분포한 장기가 뇌고 그 다음이 장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뇌와 장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고 연관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민하다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자, 예민하다. 예민하다는 말은 말 자체가 좀더 부정적인 의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민하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정말 예민해요. 정말 정말 조그마한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건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크게 느끼는 누가 봐도 예민한 사람이 맞아요. 그러면 저는 정말 안 좋은 사람인가? 자,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분들, 예민한 분들 잘 들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예민하다는 거는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고 불안도 크게 느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남들보다 좀더 조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민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제가 긍정적인 면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고 있고 일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죠. 불안을 쉽게 느끼는 사람을 나약한 사람, 멘탈이 약한 사람,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선 때문에 가뜩이나 그런 성격을 가진 분들은 자신을 더 옥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아요.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기능소화불량 환자 중에 예민하시고 스트레스를 잘 받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자신에 관대하지 않고 자신이 예민해서 그거를 예민한 모습조차 남에게 보이기 싫어서 더 예민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불안도가 큰 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강박이 큰 것조차 보이지 않으려는 강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건강염려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무슨 말이냐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기능성 소화불량 자체는 그냥 내가 살면서 불편할 뿐이지, 소위 말해서 안 죽는 병이에요. 근데, 기능성 소화불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숨어있는 암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 공포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 위암 아니야? 이거 췌장암 아니야? 이거 대장암 아니야? 그래서 계속 소화 안될 때마다 내시경을 엄청 자주 하고 내시경 또 이상 없고 또 한두 달 암에 대해 공포를 벗어났다가 또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면 또 반복되고 그래서 그렇게 암에 대한 공포가 또 소화가 안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음식에 대한 공포도 굉장히 커요. 내가 기름진 걸 먹을 때마다 체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먹을 때아 이거 먹으면 100% 체할 텐데 기름진 걸 먹으면 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공포, 암에 대한 공포가 가뜩이나 예민한 분들은 더 심하고 이것이 다시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로 암에 대한 공포는
내시경을 하거나 CT를 찍었을 때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상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음식에 대한 공포는 내가 기름진 걸 일부러 피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마구마구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건 아닌데 기름진 걸 먹고 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름진 걸 먹고 내가 체할 수도 있지. 체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야. 아, 오늘은 기름진 거 먹으니까 아, 오늘 좀 체하겠네. 뭐 체하고 그 다음 끼는 좀 적게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야. 가볍게 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발표가 있다. 사실 저도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어제 저녁에 소화가 잘 안 됐어요. 하지만 그냥 오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어제 저녁은 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체한다고 해서 죽지 않거든요. 기능성 사불량으로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민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체하고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불면증 영상에서도 굉장히 강조한 부분인데 내가 불면증 환자라는 걸 강하게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불면증이 사라집니다. 내가 소화불량인 걸 강하게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소화불량이 좀 나아져요. 그렇다고 뭐 제가 이제 와서 뭐 소화가 굉장히 잘 된 사람이 되진 않겠죠. 그래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분들 말고 주변 사람들은 이 말씀은 좀 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뭐냐면 아, 너 너무 예민하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좀 마음 편하게 먹어봐. 이 말 진짜 도움 안 됩니다. 자, 예민한 사람들이 마음을 편하게 안 먹고 싶어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됐으면 진작에 소화가 잘 됐겠죠. 자, 그러니까 예민한 분들한테 너 마음을 편하게 가져 이 말은 제가 생각하기에 별로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주변에서 음식을 좀 소화 잘 되는 걸 권한다든지 뭐 억지로 소화 안 되는 음식을 먹이지 않는다든지 요 정도 노력만 하면 충분히 그 마음도 전달이 되고 또 실제로 도움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의사는 절대로 환자를 정신병 환자로 취급하면 안 돼요. 하지만 환자들은 내가 신경의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차이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외부 시선은 주지 않되 나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기능성 사불량의 원인, 위 기능의 문제, 위산의 문제, 헬리오박터균의 문제, 그리고 십이지장의 과민한 문제, 이런 문제와 더불어 불안과 예민한 문제, 이런 다섯 가지 문제로 인해서 체한다는 거, 체하는 기능성 사불량의 원인이 크게 요 다섯 가지라는 점 설명드리면서 오늘도 세 줄기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